안녕하세요. 호주TV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일요일 시드니에서 지역 감염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55일 동안의 무감염 행진의 기록을 깬 건데요. 웬트스 포인트의 소피텔과 헤이마켓의 만트라 격리 호텔에서 근무하던 만 7살의 시큐리티 가드가 감염이 된 건데요. 다행히도 가족과 그의 동료들에게서는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한편 지난 17일에도 지역 감염 한 명이 더 추가된 것으로 보고됐는데요. 이 환자는 소피텔에서 격리 중이던 해외 귀국자로 알려졌습니다. 시큐리티가 근무했던 11층과 같다고 하는데요. 해외 귀국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감염으로 분류된 이유는 호주에 입국할 당시에는 음성이었지만 요 근래 검사한 결과에서는 양성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 모두 11층에서 투숙 중이던 다른 감염 환자에게 전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모두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감염이 된 건지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하네요. 이런 가운데 글래디스 베지클리안 NSW주 총리는 무시할 만한 위험이라며 NSW주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로써 17일부터 모든 바와 클럽에서 서서 술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호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사와 호텔 격리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브리즈번 프랜세스 알렉산드라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진의 지역 감염 이후 더 이상의 신규 감염자는 브리즈번에서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번엔 백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가 14일 오전에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접종 백신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이라는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며 여러 유럽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중단한 가운데 호주는 혈전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며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유럽 국가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다시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아무쪼록 아무 탈 없이 이 백신 접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호주에서는 백신 접종 두 번째 단계인 1B 그룹 접종 단계에 돌입했는데요. 70세 이상의 일반인들도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온라인 예약과 GP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하네요. 이번엔 홍수 소식입니다. 요즘 NSW주 그리고 퀸즐랜드 지역에 비가 참 많이 내리죠. 어제 잠시 뉴스를 보니까요.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3시간 만에 쏟아졌다는 헤드라인도 나왔더라고요. 호주 동부 지역에 5일째 계속되는 집중폭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돌발 홍수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는 토요일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큰 피해는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NSW 중북부 해안에는 여전히 여러 경고와 대피 경보가 발령되고 있는데요. 시드니의 수로는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금요일보다 최대 4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라간바댐은 주말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NSW 미드노스 코스트에서 헌터 지역, 시드니와 일라와라를 포함한 남쪽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스터강을 따라 대규모 홍수가 일어나고 있고요. 토요일 오전 6시쯤에는 수위가 예상 피크인 5.8m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 23개의 강과 유역이 홍수 경보를 받고 있고요. 뉴캐슬 북쪽의 블라델라 마을 강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수위가 상승해 대피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포스터에서 내륙에 있는 글로스터 마을도 큰 홍수에 대한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포트메쿼리 근처 킨디브리지와 헤이스팅스 강 또한 홍수 경보를 발령받았습니다. 기상경보는 이제 헌터 지역으로 확장되고요. 시드니와 일라와라는 오늘과 내일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NSW주 총리는 주민들에게 주말 동안에 집에 머물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부디 큰 사고가 없길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NSW주의 다인 앤 디스커버리 바우처 발급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바우처 도대체 언제 발급되는 건가 궁금했는데요.
드디어 발급이 시작됐네요. 저도 아까 확인해봤는데 모든 NSW 지역에 발급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먼저 거주 주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3월 말까지 NSW 전 지역에 발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이 바우처는 18세 이상 성인으로 NSW 지역에 거주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식사 바우처 2장과 관광 및 문화상품 바우처 2장으로 총 $100 상당인데요. 6월 30일까지 코비드 안전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급은 서비스 NSW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NSW주에 거주 중이시라면 꼭 발급받아서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한인 여성분의 실종 소식입니다. 시드니에 거주 중인 49세의 문민숙 씨가 3월 8일 오후 1시 반경에 목격된 이후로 지금까지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문 씨는 170cm 키에 마른 몸매로 검은색 머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종 당시 반팔 티셔츠에 바지, 앞치마를 착용했고 파란 운동화를 신었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제보는 이스트우드 경찰서나 범죄수사대 1800-333-000번으로 연락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부디 무사히 귀가했다는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트래블 버블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뉴질랜드와의 트래블 버블이 4월 중순부터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뉴질랜드 내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고요.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뉴질랜드와 호주 내에서 검역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항은 녹색지대와 레드존으로 나뉘게 되고요. 녹색존에서는 검역이 면제되고 레드존에서는 전 세계 다른 곳에서 환승하고 오는 여행객들로 검역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호주 정부는 7월에서 8월경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싱가포르와 자유로운 비격리 여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4만 명의 호주인들이 귀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호주 관광과 유학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지역 감염 0명을 유지하고 있고요. 호주보다 백신 접종률이 크게 앞서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엔 신생아의 잇단 사망이 일어난 블랙타운 병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블랙타운 산부인과 병원에서 18개월 동안 원인모를 신생아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자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에도 갑작스럽게 신생아가 사망했는데요. 이로써 지금까지 총 6명의 신생아가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블랙타운 병원에서는 인력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네, 계속해서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시드니 날씨부터 먼저 보실게요. 예, 20도, 최고 기온이 20도고요. 바람도 같이 함께 부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계속 비가 내리겠네요. 기온은 24도에서 29도 기온 분포를 보이겠네요. 예, 그 밖의 지역 날씨도 함께 볼까요? 먼저 제일 꼭대기에 있는 다윈부터 볼게요. 다윈 역시 구름 끼고요. 번개 치는 날씨 이어지겠네요. 그리고 비도 이어지고요. 32도로 다소 무덥겠습니다. 퍼스도 해가 짱짱 쨍쨍하네요. 38도 기온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애들레이드 31도 역시 날씨 맑습니다. 멜번과 호바트 구름 낀 날씨 이어지겠고요. 멜번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기온이 26도, 호바트는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브리즈번과 시드니, 캔버라 비가 내릴 거고요. 브리즈번은 그래도 날씨가 28도로 그렇게 춥지 않겠네요. 시드니와 캔버라는 기온은 22도, 그리고 각각 29도로요. 좀 다소 바람과 함께 동반된다면 좀 다소 춥게 느껴지는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뉴스 소식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a!